인터넷 방송 및 유튜버로 활동 중인 현직 스트리머가 한 전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녀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는 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이자 유튜버 크리에이터인 스트리머 인형을 교수로 임용했는데요. 스트리머 인형은 게임 관련 리포터, 캐스터, MC,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쌓은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죠. 스트리머 인형은 블리자드 코리아, 라이어 코리아 등 e스포츠 유망 기업, 네트워크 기업과 같은 여러 MCN 등을 연계해 김포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라며 게임 관련 콘텐츠 특성상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 종합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3년생인 스트리머 인형은 2015년 데뷔한 후 트위치 스트리머 및 유튜버 활동을 해왔죠. 게임을 시작으로 이후 먹방, 일상, 리뷰 등 콘텐츠를 확장해 종합 채널로 성장했고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브랜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소식에 이목도 집중되었죠. 스트리머 인형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만큼 학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형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은 상황입니다. 학생 지도 경험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여성 BJ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가 되기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스트리머 인형이 석박사 학위 취득 여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이들도 많은 상황이죠. 이에 김포대 측은 원보라 교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석박사 취득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라며 적절한 학내 절차를 거쳐 검증이 끝난 뒤 임용이 결정됐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 방송 생태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꼰대 교수가 가르치는 것보단 나을 듯, 교수가 스트리머라니 대학 등록금이 아깝다, BJ하다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는데 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